한 중견 건설 회사가 짓던 주거용 오피스텔 공사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전국에 최소 9곳 5천여 세대에 달합니다.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면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임시 거처를 떠돌면서 이자 부담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부산, 대구 등 전국 곳곳 다인건설그룹이 짓담한 오피스텔이 길게는 1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입주를 못하게 되면서 치매를 앓는 90대 노모의 임대주택에 얹혀 살게 된 대구의 전모 씨를 만났습니다. 시행사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깨고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이자를 떠넘겼습니다. 죽을 때까지 진짜 빚만 갚다 죽게 생겼잖아요. 체력이 따로 없어요, 진짜. 잔금을 미리 내면 분양대금을 깎아주겠다는 다인 측의 제안에 잔금까지 보낸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오피스 사무실에서 계좌를 안 낸 한 곳에서 냈는데 이게 지금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 돈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탁회사로 입금하지 않아 분양대금을 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계약서를 너무 명확하게 체크하거든요. 자금은 어디에 입금시켜야 하는지 거기에 입금되지 않는 것들은 다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명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것은 이제 시행사가 수분양자를 속여서 그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다인건설 측은 2017년부터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자금난이 시작됐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국 9곳의 사업장, 5천여 가구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못한 채 이자 부담 속에 임시 거처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